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다리 네. 피면 활짝 피는 꽃처럼 다들 얼굴이 활짝 핀 것 같아요. 아, 아유, 감사합니다. 야, 또 빼진 않네. 또 환웅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뻐요. 예뻐. 활짝 핀 꽃 같아요, 진짜. 네네네. 아,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예. 아직 여기서 또 한 사람이 예. 아직 못 핀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아니 모르겠어요. 멤버 모두 얼굴 활짝 핀 것 같은데. 지금 민도 씨 옆에 있는 건희 씨가 어? 건희? 건희 씨가 이 셀프로필에 예. 아니 맏형들의 공격, 합동 공격을 본인이 이제 받고 있다고 적었더라고요.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아, 요즘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 있잖아. 아, 근데 건희 오늘 뭐가 이상한데? 하면 괜히 맏형 둘이서 쿵짝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진짜 서로 네네네. 어, 둘은 약간 서로 쓸데없는 말을 너무 잘 뒷받침해주는 거예요. 금시초문이에요? 네, 네 금시초문입니다. 둘이 똑같이 이러고 있는 것도 되게 알겠다. 베스트 없는 거지, 둘이. 되게 알겠다. 그러게.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둘 다 그냥. 아니 어떨 때 제일 이렇게 얄밉게 놀려요?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정해서 이제 회사에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때? 했는데 이제 맏형 레이븐이 어쩌라고? 미치잖아! 어쩌라고 해요? 어쩌라고? 아니 보통 근데 이러면 중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보통 그러면 서훈 꼭 한마디 껴들어서 레이븐 편 들면서 근데 건희가 잘못하긴 했어. 뭐라는데 건희는? 어? 좀 더 한 거 보고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? 레이븐이랑 서훈 씨 사실 저희가 건희를 제일 좀 이렇게 장난치는 이유는 건희가 또 리액션이 너무 맛집이에요. 그래서 어쩌라고? 그렇지! 그렇지! 어쩌라고? 레이븐 내가 잘못했네! 리액션 맛집인데 어쩌라고? 형이 잘못했어요. 성훈은 성훈은 약간 그런 이런 스타일이구나. 느낌이에요, 이런 느낌이에요. 어느 쪽에든 잘 붙는구나. 아, 네. 아니 근데 레이븐하고 서훈은 장난치는 이유가 귀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맞죠. 귀엽다고? 약간 네 귀엽죠? 난 모르겠는데? 네. 아닌 것 같아. 귀여운 걸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.